두 달 전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가 산 비탈면과 그대로 맞닿아 있어 입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면산 산사태 사고 장소와도 가까운 곳인데 이때처럼 폭우에 흙더미가 무너져 내려도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흙더미가 쏟아져 내립니다. 아파트를 덮칩니다. 집안은 온통 진흙투성입니다. 지난 2011년 7월 있었던 우면산 산사태 모습입니다. 왕복 8차선 도로만큼 거리가 있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10명 넘게 숨졌습니다. 이곳에서 불과 2km 떨어진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11월 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창밖 바로 앞에 흙 비탈면이 보입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지질이 풍화암으로 상당히 약해요. 근데 경사가 한 60도 정도 돼요, 60도. 이거는 돌에나 하는 거거든요. 가파르게 깎아놓고 위험하게 산사태 나도록 방치해놓고 지금 마무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조경용 울타리는 무용지물입니다. 정원을 조경할 것처럼 이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분양을 했고요. 세입자를 구하고 싶어도 흙 비탈면을 보면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택단지와 비탈면은 비탈면 높이만큼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나무나 잔디도 심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전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는 불분명한 예외 규정이 문제입니다. 입주민들은 처음부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조합 측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다 짓고 나선 산이 개인 사유지라서 손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합 측은 비가 내려도 아파트 쪽으로 물이 많이 흐르지 않는 걸 확인하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사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구청과 협의해 보강 공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